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췌장암 2편, 췌장암 왜 모두가 간전이로 대부분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췌장암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 했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췌장암 대부분 간전이로 되느냐, 이 사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큰 이유가 췌장암 1기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유방암 호르몬 양성 4기 환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췌장암 1기였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간전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간전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간전이로 가느냐. 자, 제가 이 왼편 그림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조금 과장되게 그린 그림입니다. 췌장이 이렇게 크지 않죠? 네, 제가 손바닥만 하다, 15cm 정도만 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이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췌장하고 이 간 위주로 그린 그림이고, 이 췌장에서 이렇게 암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간으로 많이 가느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핵심, 처음부터 끝까지 할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염증입니다. 염증. 췌장의 염증. 그 염증이 간의 전이와 또는 복강 내의 전이랑 관련이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염증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췌장암 환자분들이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췌장암이 이렇게 덩이가 있으면 지금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덩이만 딱 구분이 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 췌장에 췌장암이 있는 경우 실제로 수술장에서 열어보면은 굉장히 염증이 많고 주변 조직하고 막 뒤섞여 엉켜 고름처럼 막 떡져 있듯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췌장암이 진행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췌장에 췌장암이 염증이 심해지다가 췌장암이 됐는지, 암이 진행이 되면서 염증이 심해지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췌장암 환자들이 이곳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 고름이 흐르듯이 그 정도로 주변하고 막 얽히섞여 있다. 그게 왜 췌장암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 췌장이라는 거는 하는 일이 소화효소와 어떤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분비기관이거든요. 단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두부처럼. 두부보다는 단단하겠죠. 근데 그런 조직의 질감을 가진 기관일 겁니다. 이 췌장이라는 기관이 으스러지기도 쉬울 수 있는 그런 기관. 효소를 만드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위나 간이나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는 양상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를 거냐면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 조직 자체가 단단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주변하고 더 얽히설키 고름도 더 잘 생기고 힘들어지겠죠. 간이나 폐와는 다른, 위랑은 다른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생기면 그 결과는 굉장히 심한 염증이 이곳에 일어나고, 염증이 심하다는 거는 파고드는 힘도 크기 때문에 조직의 경계도 불명확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서 수술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염증이 심하고 고름이 심하면 어때요 여러분?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기 때문에 복강 내로도 전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간전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염증이 계속 심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은 염증이 일어나면 반드시 염증세포, 면역세포들이 그 장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 몸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곳에서도 염증이 어느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면 염증세포들, 면역세포들이 몰려오겠죠. 그런데 자가면역질환 가진 분들 어떠세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거는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면역세포가 나의 조직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어서 나의 면역세포도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염증이 오래되는 그 장소에 몰려오는 면역세포들은 이곳에서 성질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암이 생겼을 때 면역세포들이 염증이 심한 이곳, 고름이 심한 이곳에 계속해서 몰려와서 복닥복닥 오랜 기간 있다 보면은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면역세포가 암성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암성화된, 암의 성질을 가진 그 면역세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 게 면역세포고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암일 경우에는 그래서 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면서 면역세포가 전이암에 암의 성질을 가지면 가장 가까운 곳이 간이죠. 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췌장의 성질 얘기하면서 주변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간으로 직접 통하는 혈관이 있다. 간으로 직접 가는 혈관이 이 췌장 주변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도 간으로 쉽게 갈 수 있고 이곳에 또 임파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서도 간으로 쉽게 이곳에서 생긴 암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일기로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당장은 췌장에밖에 암이 안 보일지라도 이미 면역세포는 암의 성질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서 간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 되면은 그때서야 덩이를 형성하고 다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마 1기나 2기 환자들이 갖는 간전이의 경과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면역세포들이 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 전이가 일어날 때 췌장에서 가까운 십이지장 또는 위 이런 데로 가기보다 간으로 정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이에요. 이 간에는 원래도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기에 면역세포들이 포진하고 있어야지 그것들을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도 면역기관으로서 면역세포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암성화된 그런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아마 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그곳은 면역세포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을 택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간뿐만 아니라 물론 폐로도 전이가 많이 되는 이유도 그거일 거고 그 다음에 복강으로 많이 또는 전이가 되는 거는 제가 아까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 있다. 세포들이 하나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복강 내에도 전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췌장암이 가지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한 게 염증입니다. 염증. 췌장암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염증이 심하다. 그건 수술장에서 열어봤을 때 완전히 떡져 있고 주변하고 엉키성키 있고 고름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췌장암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세포, 면역세포들이 몰려오면서 그것이 암성변성을 일으키고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이가 되는데 면역세포들이 원래 있는 곳 간으로 가기 좋아하기 때문에 간으로 아마 많이 갈 거다. 그래서 대부분 1기 환자들조차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면역세포들, 암의 성질을 가진 면역세포들이 간에 가서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게 췌장암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 이유는요. 암 환자분들은 사실 치료 방법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사실 췌장암에 예우를 올리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게 현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이 이 이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암의 전이가, 췌장암의 전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염증과 면역세포의 변성과 이 간전이. 관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예후를 좋게 하는데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자, 이유를 알아야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3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러면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